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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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뷰하는 남자, 견적자 하는 남자, 조근의 낭만공장 조근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남자, 견적자 하는 남자, 조근의 낭만공장 조근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의 엄지 모양 좋아요 그리고 빨간색의 구독 버튼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릴게요. 오늘 해볼 거는 문의가 하나 왔어요. 지금 보면은 안녕하세요, 질문 있는데요 하시면서 그래픽카드 2080을 꽂으셨는데 드라이버가 없음, 그래픽 드라이버가 2080이 없다고 나와서 다운을 못했어요 라고 해주시는 분의 문의가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측이 좀 바뀌었어요. 드라이버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진행 같이 해볼게요. 일단 네이버 쪽 들어가시게 되시면 BDR라고 칩니다. 컴퓨터 분야 선도 기업 엔비디아라고 나오죠. 홈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로 들어가서 원래 예전에는 드라이버 쪽에서 모든 지포스 엔비디아 드라이버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드라이버를 찾아서 다운을 받았잖아요. 2070, 2080, 80ti, 64비트 막 이런 식으로 코리안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검색을 해서 다운을 받았었잖아요. 검색 이런 식으로 80 하고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렇게 아래쪽에서 저장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운을 받더라도 그거를 설치하게 되면은 설치가 안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3DP에서 그래픽카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냐, 엔비디아로 똑같이 들어온 상태에서 다운로드를 뭘 받냐면은 다시 공홈으로 돌아와서 이쪽에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다운로드 지포스 익스피리언스라는 제품이 있어요. 한 번 더. 그죠? 익스피리언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쪽에 있어요. 이거를 클릭 하시게 되시면은 다운로드가 익스피리언스 다운로드 나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를 다운을 받으셔야지 그래픽카드를 진행하실 수 있으시는 거예요.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해서 다운을 받으시고 하시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엔비디아 설치 프로그램 익스피리언스 설치 준비 중 이런 식으로 뜰 겁니다. 이거를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업데이트 중 하면서 설치를 하게 될 거고요. 이거를 설치한 후에 이렇게 설치가 끝나면 이런 창이 나올 겁니다. 뭐 하이라이트 릴리즈 뭐 어쩌고저쩌고 넣는데 다 필요가 없고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로그인을 하신 상태에서 이 창이 떴다라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드라이버 보이시나요? 드라이버라는 쪽을 클릭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나의 그래픽카드에 맞는 그래픽카드 드라이버가 여기 떠 있을 거예요. 여기서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다운로드가 알아서 돼요. 여기서 설치를 다운로드를 하시고 여기서 설치를 해야지 정확하게 제대로 깔려요. 지금 예전처럼 엔비디아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받게 되시면은 결국은 익스피리언스를 깔아주세요 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용량 자체가 400메가 500메가 되는 거라서 인터넷이 느리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다운로드에도 불구하고 다운을 겨우겨우 받으셔서 실행을 했는데 익스피리언스를 깔아주세요 라는 그 창을 보게 되면 정말 깊은 빡침이 몰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익스피리언스를 다운받으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여기에서 드라이버 쪽 상단에 드라이버를 클릭하셔서 여기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시면은 다운로드가 끝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럼 업데이트 준비 중이 막 뜰 거예요. 이렇게
다운로드가 끝나면은 빠른 설치 사용자 지정 설치가 있는데요. 업데이트를 하시는 것이라면 빠른 설치로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게 아니고 아예 처음 설치라고 하신다면은 사용자 지정 설치에서 전체 설치, 꼭 전체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빠른 설치 진행할 거고요.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끝나게 되시면은 그래픽 드라이버는 전부 끝난 거고요. 윈도우 업데이트도 꼭 깜빡하지 마시고 최신으로 유지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윈도우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왼쪽 하단에 윈도우 창을 클릭하면 이게 보이잖아요. 이걸 설정을 클릭하면은 이쪽에 업데이트 및 보안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윈도우 업데이트 란을 클릭하시면은 방금 전처럼 창이 하나 뜰 거예요. 그거를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거를 최신으로 항상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설치 완료가 뜹니다. 확인 닫기죠. 그렇게 해주시면은 드라이버 쪽에 업데이트 확인을 눌러도 업데이트 확인 중 뜨죠. 이미 최신 드라이버를 사용 중입니다. 끝난 거예요. 그래픽 드라이버 다 깔렸네요. 이렇게 익스피리언스를 이용해서 다운로드를 받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부분을 체크해서 드라이버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요. 견적 요청이나 구입 그리고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은 www.jogun.com 네이버 카페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뿅.